꼭 먹어봅서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머랭이오다. 밥들 먹었을까? 날씨가 하영 좋은 가을날 우리는 아라동에 왔었다. 초록색 나무들 사이에 콕 꼽아져 있는 이 뒤 보리 문디랭하는 식당이오다. 겉이만 보면 사찰 음식점 같기도 하고 해. 아무튼 건강한 음식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수다. 식당에 들어가면 떳떳한 둥글레차 내어줬수다. 구수하고 떳떳한 차를 마시는 하영 좋았수다. 메뉴는 영 이신데 말씀. 저희는 오늘 제육볶음 하나랑 예 보리비빔밥을 하나 주문했었다. 주문하고 바로 반찬들이 쫙 깔리는 뒤에 흔히 식당이신 못 빠지는 평범한 반찬이 아니고 예 갖가지 양념들로 묻혀진 나물들이 정갈하게 나왔었다. 그 밖에 두부도 같이 나왔신 뒤에 아까운 당근이 색감을 살려주는 게 두부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 베이직한 맛이 강했고 양 식사를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하영 좋다는 생각엔 제육볶음이 먼저 나왔신 뒤에 양 1인분 치고는 꽤 하영 나왔었다. 양파, 대파, 당근이 들어간 제육에 통깨랑 검은깨가 뿌려그는 나와신 게 곧 보리밥이랑 비빔밥 재료가 나와신 뒤에 사장님이 나한테 한마디 했수다.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? 밥. 저요? 작으면 조금 더 드릴까요? 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많이 주셨네. 사장님의 섬세한 배려 다시 한번 감동했. 원래 보리비빔밥에 밥 양이 많은 편은 아니라예 병행 보는 분들도 양 족된 느껴짐인 밥을 조금만 더 달라고 여쭤보는 것도 좋으라 네 가지 색깔이 아까운 재료들을 넣고 고치 넣은 강된장을 넣고 비벼봤수다. 고시렁한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양 고실고실한 보리밥은 잘 비벼졌수다. 병행 잘 비벼 한입 크게 떠서 먹어봤수다. 먹자마자 아 이 뒤는 맛집이다 랭 생각했수다. 톡톡 씹히는 보리의 느낌도 좋았고요. 텁텁하지 않은 구수한 강된장 그리고 막 강어지도 경행 무리지도 않은 비빔밥 재료들의 환상적인 궁합이었수다.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예 고기 역시 영 맛있었던 것도 간만이오다. 큼직한 상추들이 이석은행 싸먹어봤수다. 다양한 나물들을 원하는 대로 골라그행 싸먹는 재미가 이신게 쌈 싸먹는 맛 아 역시 맛있수다. 국은 예 미역국이 나왔신디 양 이것도 역시 좋았수다. 국물이 걸쭉하게 흐르는 마치 집에서 끓여먹는 거 고치롱 진한 미역국 맛이었수다. 친구가 시킨 제육볶음을 훔쳐 나눠 먹었수다. 제육볶음 역시 맛있었수다. 맛이 강하지도 짜지도 않고 양 고추장의 맛이 도드라지도 않아 그네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제육이었수다. 이디는 아까 보여준 대로 양 다양한 나물들이 나오는데 마심 하나하나가 다 맛이 살아있고 예 좋았수다. 그중 유독 맛있게 먹은 것은 양 이 다시마랑 묵을 무친 반찬인디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시마 식감이 아니고 예 고독고독한 맛이 예술이었수다. 그리고 살짝 달짝지근해분한 밥 없이도 쭉쭉 들어가는 맛이었수다. 반찬 중 흔히 보기는 어려운 나물을 사용한 것도 이신디에 이 나물 뭔지 알아치크라? 방풍나물이로다. 약간은 쌉쌀한 맛과 자연의 맛이 느껴지는 나물인디에 방풍나물 장아찌가 이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수다. 와 이거 진짜 완전 자연의 맛이 나면 물론 그것도 마랑 다른 반찬들도 다 맛있었수다. 경행 신나게 먹다보난 밥을 어느새 다 먹어버리신게 보통 영행 계산해글랑 나갈텐데 양 남아있신 반찬들이 계속 손이 가는 저를 발견했수다. 간이 안쎄그행 툭툭 집어먹기 좋기도 하고 양 사실 맛있어서 계속 먹어지는 것 암수다. 고기 반찬도 아닌 나물 반찬을 집어먹고 있다니 제 식성을 변화시킨 하영 놀라운 식당이오다. 한창 점심시간에는 예 손님들로 식당이 꽉 찬 이미 주변 직장인들한테는 인기가 엄청난 곳이오다. 경행 잘 먹엉 또또한 둥글레차로 식사를 마무리했수다. 이런 밥을 먹고 차가운 냉수를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마무리였수다. 참 만족스럽게 먹어 그냥 막 떠들면서 가신 게 아 진짜 이거 내 몸이 건강해졌는데 이거 오늘도 잘 먹었수다.